미국 공립학교 다수가 노후화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토목공학회는 작년 보고서에서 전국 8만 4천여 개 공립 초중고교의 시설 상태를 D+로 평가했습니다. 또 전체 학교의 41%가 냉난방 환기장치에 문제가 있었고 전체 학군의 53%는 여러 건물 시스템을 개선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전국 학교 시설 협의회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학교 건물들이 평균 49년에서 50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.